아시아 최대 규모 건물 20층 높이의 롤러코스터에 매일 오르는 남자 애플랜드 티익스프레스 엔지니어 송주석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바로 아예예. 네, 애플랜드 인사 부르셨어. 예예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브랜드 어트랙션 기술그룹 소속에 있으면서 티익스프레스를 책임지고 있는 송주석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송주석 반갑습니다. 엔지니어님. 네. 아, 근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네. 뭐 있지만 어린이대 공원에 그 유년 시절의 그 청룡열차라고 아, 좀 많이 예전에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대공원에 있는 88열차. 그렇죠, 88열차.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회전을 하는 네네네네. 예. 두 바퀴 이렇게 두 바퀴를 네. 도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바로 티익스프레스 지금 네. 뭐 국내 최고 아닙니까 티익스프레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엇보다 그래서 예능할 때 그 예전에 이제 티익스프레스가 생기기 전에는 그 88열차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치질하기 네 그다음에 티익스프레스가 생겼을 때는 이제 거기서 정준하 씨가 짜장면 먹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때도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 거기 계셨어요? 아, 네, 짜장면 그 위로 발사되는 네, 거. 네, 맞아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자, 자 여러분! 둘, 셋! 유티! 그럼 매일 아침 거기로 올라가시는 겁니까? 예, 티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재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목재 구조물이 부러지거나 아. 그 목재 구조물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운행 중에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매일 올라가서 거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거 저기 네. 걸어서 올라가셔서 걸어서 다 점검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그 높이가 20층 높이가. 높이를? 예. 혹시 그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저 엔지니어께서? 아침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저희가 이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이제 그 특히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자라고 이제 튤립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있죠, 있죠. 이쁜 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저 혼자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 예, 예, 그런 부분은 참 좋고요. 근데 이제 파크가 마감하고 나서는 마감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파크에 있는 모든 조명을 다 소독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네. 귀신 나올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놀이공원에는 그런 뭐 계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네. 예, 한 10년 전에 이제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저도 한 약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뭔데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트랙션인데 그때 당시 이제 독수리 요새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아, 독수리 요새 또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아, 독수리 요새가? 그거 지금 없죠? 예, 네, 아쉽게 그거 재밌었는데, 네, 맞습니다. 독수리 요새. 아. 네, 재밌었는데 아쉽게도 안전상의 문제로 해서 네,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독수리 요새에 대한 괴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독수리 요새에서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온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거기에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가? 예. 오, 소복은 소복인데, 야, 그 전화가 무섭다. 예. 근데 저도 그 괴담 듣고 나서 실제 귀신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화벨 소리 제가 들어봤어요. 진짜 12시 예.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와요. 그때 제가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케인이라는 어트랙션에서 이제 좀 야간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공구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가 독수리 요새 가서 뭐 어떠어떠한 공구를 가져와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 후레쉬 조명 하나 켜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11시 한 55분 뭐 12시가 다 될 시간이었어요. 그 공구를 막 찾았어요. 공구를 진짜 딱 집는 순간 전화벨 소리 울리는 거예요. 어우야. 네. 그 순간 그 12시 전화벨 소리 괴담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더라고. 공구를 씹자마자 비도 안 내리고 달려서 나왔는데 자,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5년간 UFO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과학자 맹성열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혹시 단 하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걸 알아낼까요? 아, 이건 엄청 명확한 건데. 뭐예요? 저는 그 외계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미국 대통령도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외계인 정보를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죠. 네? 외계인이 진짜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근거들이 있잖아요. 진짜 있는지. 아, 그 사실 유명한 게 그 로스웰 그. 그쵸. 아시죠? 네네네. 아, 진짜 궁금해. 나사에 계신 분들은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아, 나사에 계시는데 좀 그거 알아보시면은 좀 주변에. 이게 뭐다? 진짜야, 이게 뭐? 진짜 이게 뭐야, 잘 봐.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기 전자공학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35년 동안 UFO를 연구하시게 된 겁니까? 대학교 한 3, 4학년 때 갑자기 과학과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교양과 네. 과목이었는데 아 이제 과학과 종교의 뭔가 그 이 접점에 있는 토픽이 바로 UFO였고요. 이게 과연 과학이냐 아니면 신화냐 이걸 한번 좀 가늠해보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대학 다니실 때 그 교내 게시판에 UFO 연구 동호회 모집글을 붙였는데 그 한 명도 모집이 안 됐다고. 뭐 같이 그때 공부했던 그 물리학하는 친구들은 그 UFO라는 이런 샛길 가는 거는 딱 질색. 아. 아 이건 얘들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협회를 만들었죠. 아 교내는 없고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만드셨구나. 한국 예 UFO 협회를 만들었죠. 이게 뭐 이제 UFO를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빠지지 않는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죠. 예, 이 로스웰 사건이 조금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 상황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스웰인데서 UFO가 추락하고 뭐 잔해가 회수됐다는 게 군에서 보도를 해요. 아, 군에서? 네.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제 철회를 시켜요. 아, 그건 잘못된 보도다. 보도다. 예. 네. 그 와중에 이제 관련된
있다는 분들이 긍정적인 또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로스웰에서 외계인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 그럼 뭐 사진도 막 나와버렸잖아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이 나와. 맞아요. 네. 그 필름을 확보했던 회사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그 모은 언론사의 그 PD가 저보고 그 섭외 같이 좀 가서 그걸 해보자. 그래서 같이 런던에 며칠 동안 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번에 공개된 로즈웰 외계인 필름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이냐는 여부를 떠나서 외계인과 그 UFO에 대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근데 그 동영상은 가짜로. 그 가짜예요? 예.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탈로가 났죠. 예. 그 가짜였어요? 예. 97년에 이제 미국에서 UFO가 아니라 기상 관측용 기구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발표도 뭐 하고 했다 그래요. 또 어떤 발표를 하냐면 하도 거기서 이제 외계인 시체를 봤다 그러니까. 예. 그거 뭐 실험하면서 마네킹을 또 실었다. 그래서 실었다. 마네킹이 거기 이제 노출됐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깊숙이 관여됐던 사람들의 직계, 자제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는 비행 물체의 잔해 수거를 맡았던 제시 마샬 소령도 함께 있었다. You know, when he came back from Carswell after flying. 아버지는 제게 그때 본 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The other two were dead. 어느 날 군 관계자가 소방대장이셨던 아버지를 찾아와서 로스웰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아버지한테 듣기로 그게 실제로 뭐 외계인 시체가 있었다. 뭐 그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들은 그 죽으면서까지 거짓말 하겠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죽으면서까지 거기는 했겠다. 왜요? 왜냐면요 로스웰이라는 동네가 진짜 우리로 따지면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정말 거기는 딴 걸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냥 허 벌판이에요. 근데 로스웰 그 UFO 메카라는 것 때문에 그 자자손손 엄청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동네가? 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마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그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중요한 거는 비밀 정보들이 이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1947년 봄부터 가을, 겨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특히 핵기지 주변에서 UFO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서 리포트가 막 된 게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마 세계 최초로 그 핵 실험을 했던 곳이에요. 곳이죠. 예. 그래서 UFO가 나타날 수가 있었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너무 과장이 된 게 아닌가. 경기도 가평에서 최근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으로 촬영됐습니다. 이걸 이 사진을 찍으시다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때 추석 특집으로 뭐 이렇게 실으려고 이제 아마 스케치 가셔갖고 이제 우연히 찍힌 찰나의 순간에 UFO가 그때 찍혔죠. 저거는 왜 저 UFO라고 조금 얘기를 하는지 일단 몇 가지 포인트. 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 보면 수증기 같은 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구름하고 같은 종류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저게 보통 보면 이제 필름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얼룩 같은 거 뭐 이런 거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까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하죠. 필름 분석 전문가, 현상 인화 전문가.
화학 전문가가 각각 사진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We've examined the film very, very closely, and the film is manufactured correctly. It is a processing concern and not a film manufacture, retouching or a photographic effect.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월 4일에 찍혔는데 9월 3일 저녁에 협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밝은 비행물체가 일렬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새벽에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큰 불덩어리가 가까이 호수를 환하게 비치고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제보를 하죠. 근데 그거 찍히고 나서 또 한 두어 시간 후에 공군 교관이 비행을 하다가 UFO를 목격합니다. 그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음속이 한 7배가 넘는 엄청난 빠른 속도였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날았는데 소닉붐, 그런 충격파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UFO를 35년 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UFO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익산에 계신 분이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UFO를 많이 찍는다, 자주. 직접 보여줄 수 있다. 와. 마침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게 돼서 영화를 감독님하고도 한 번, 한 두어 번 같이 가서 그 중에 한 번 찍혔어요, UFO가. 찍혔어요, UFO가. 떴다. 그 UFO가 진짜 맞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건 일반적인 어떤 비행체나 뭐 자연현상은 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UFO 관련돼서 크게 나타나는 게 상당히 신뢰 있는 사람들이 UFO를 직접 봤다. 그런 이제 목격자 사례들이 있고요. 납치를 당했다. 자기가.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 또 나타났어요. 아, 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UFO 접촉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저 외계인한테 뭔가 예언을 받고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그런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미국 대통령 중에 그것도. 진짜요?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야, 이거 괜찮으시겠습니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외계인 접촉자였다. 그분이 무명 배우 시절에요. 맞아요. 네. 주말마다 뭐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했어요. 네.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늦은 이유를 이제 밝혔는데 UFO하고 외계인을 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저기 그 미국의 할리우드 여배우인데 네. 그 레이건이 그 당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로 네. 그 시덥잖은 배우 생활 때려치고 빨리 정치로 나서라 그럼 너는 정치로 풀린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요. 야, 이거는 그 이룰루라는 서프라이즈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나올 법하네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 형도 약간 외계인 한번 만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왜요? 갑자기 데뷔하고 좀 안 되다가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게 막 연예 대상을 TV를 자주 안 보는데 전에 네. 어디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다면 대표적인 분이 유재석일 거다. 뭐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SNS. 왜냐면 전화번호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예전에 제가 별명이 그 UT라고. 네. 네.
ET가 한참 유행해가지고 아 의심이 계속되는데요. 네. 화면 속 진실을 포착하는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상 분석 예, 주로 하세요. 아 공식 뭐 이렇게 호칭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뭐, 뭐 전문가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아, 아 그럼 황민구 전문가. 그럼 전문가라고 부를게요. 예, 예. 여기 전문가로 써져 있네. 그러면 명함에는 뭐라고 써 있으세요?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사라고도 되어 있고. 아, 어, 어. 네. 아, 그럼 소장님으로 할게요, 네. 소장님. 네, 네. 네, 소장.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에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아, 요즘 뭐 네, 네, 사건의 진실이 거기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뭐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뭐 3차원을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 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흐릿해. 네. 막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막 한 이거를 한 네 번을 한 쑥 쑥 쑥 이렇게 막 어느 순간 나오잖아요. 띠디디디 뭐 하는 거. 네, 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 박사학위를 이쪽으로 받았고요. 실제로 감정 업무로 진행한 거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아니 원래 전공이 이쪽 영상 쪽이셨던? 아니,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요. 네. 뭐 건축학교로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녔어요. 예, 근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걸 대학원으로 와서 이 영상 분석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한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그냥 무조건 계속 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미국 법과학회라든지 호주 법과학회라든지 뭐 국제 법과학회 이런 데서 나오는 논문들밖에 없었어요. 또 다 원서고 막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 거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박사 한 5년 한 동안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작 위변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논문을 내니까 또 해외에서도 논문을 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천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그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안 받는 사건들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뭐 유령이 보인다. 영상 속에 UFO가 찍혀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 분석해줄 수가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아, 귀신이잖아요. 네, 근데 영상 속에 뭐 UFO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예, 네,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네.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UFO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네. 귀신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 귀신이 여기 뭐 이렇게 그냥 다 박스고요 이거 배전함 같은 거고 옆에 환풍 같은 게 뭐 동그랗게 뚫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시 때문에 사람 머리 상체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나무에 나무가 이어져서 이렇게 끝에까지 나온 거라고 나무 아,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네, 이건 뭐 확실히 귀신이고 확실히 유령이고 UFO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사짜 소리를 들어요. 아, 네. 당신이 분석을 잘못한 거다? 네, 와도 대화가 일단 통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보는 스스로가 벌써 말투에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네, 대화가 아, 대화가 안 돼요. 네. 아, 귀신이 찍혔다. 이것도 대화가 좀 안 됩니까?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CC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그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거든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미들이 있어요. 아, 네. 저기 거미줄 치우고 다 찍어서 보내 다 발라. 그럴 일이 없다면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죠. 아. 누가 봐도 이렇게 내 주변 동네의 주민들이 다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그럼 이거 분석해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뭔가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그러니까 마음 좀 편하고 당신이 싶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감정병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또 이걸 뭘 돈을 또 받냐. 사건도 아닌데 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공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받아. 아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계기로 아,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겠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네, 있으시구나. 예, 예.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예. 예전 사진 복원 안 되고? 예전 사진은 복원이 되는데요. 이제 사건화 되시면 사건이 돼야 돼. 어떤 법원으로 가신다든지 형사 네. 입건이 되신다든지. 아이 그 참 그 사진 복원하는 데가 있다니까. 14년째 한국의 괴물들을 찾아다니는 응? 괴물의 진심인.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괴물을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산자 김정호 이런 선생님처럼 네. 전국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슨 괴물이 있을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공학 박사로 화학 업계에서 쭉 일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괴물 이런 쪽 소재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괴물. 네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옛 기록 속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 이런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아, 이것도 궁금하네. 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죠?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거는 십몇 년 전에 사극, 역사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뭔가 좀 신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팍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번역된 걸 샀는데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그 발굴해 놓으셨습니까? 새로운 거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 가지고 뭐 대충 해 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부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그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 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은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고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정성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 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허기야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안 힘을 입을 수도 아,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괴물계 야. JYP SM 네,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 이야기 뭐야? 이거?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이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네,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이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그렇죠. 네. 궁금하다. 뭐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거를 못 지키면 못 살아. 옛날 뭐 갔다 그 이야기 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보셔가지고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입이 세 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세 개인 건 봤는데 입이 세 개인 것도 처음이래. 입이 세 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 아, 맞아.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국일뚝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부를 벗겨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이고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두 개를 붙여서 주면 네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하는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야 국내 최초 호러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만든 K 귀신의 아버지 아. 최상식 PD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전설의 고향을 만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 아,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뭐 1977년에 우리 한국 최초의 판타지 드라마 전설의 고향의 원조 PD이고 현재도 전설의 고향을 제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는 전설의 여행자 최 PD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전설의 여행자. 이 사실은 제가 이제 진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이 전설의 고향의 그 특유의 그 음악이 나오면 있어요. 오프닝 음악 있죠. 아, 그 네. 진짜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도 제목이 기가 막혀요. 전설의 고향. 이게 뭐 하고 좀 이렇게 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다고. 네, 제가 고향의 전설로 할까 처음 생각했어요. 고향의 전설. 뭔가 아, 좀 뭔가 좀 약해. 고향의 전설은 그렇게 알고 싶지가 않은데 전설의 고향은 알고 싶어. 맞아요. 아니, 뭔가 아, 전설의 고향은 뭐... 궁금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비밀 알겠지? 믿은 내가 어리석었지. 아니 이게 저 얼마 전에 그 괴물을 연구하시는 곽재식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저승사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옷을 입고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고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저 처음 알았어요. 그거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하고요. 야. 그래서 제가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예.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분과 제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한국의 괴물들, 아. 저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하고. 아 이것도 콜라보 되나요? 좋네, 좋네. 드리고 싶은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얼마 전에 곽재식 작가님 또 그게 또 화제가 돼. 좀 궁금해? 안 궁금해? 아, 궁금하지 않아? 아 네. 너무 궁금하잖아. 네. 이걸 어떻게 만드시게 된 겁니까? 이제 전설의 고향 이전에는 캐릭터화된 이미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죽음의 이미지, 한국형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죽음의 이미지는 새까만 색이잖아요. 까만 도포를 입히자. 그리고 까만 색에 대비되기 되어서 얼굴은 하얗게 하자. 그리고 입술은 새까맣게 액센트를 주자. 그리고 심지어 대구에서 그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된 분이 죽어보니까 저승사자가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 보던
모습하고 똑같더라. 진짜요?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웃었습니다. 아, 와. 야, 근데 이거 그때 곽재식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만약에 이거 저작권 등록해 놓으셨으면 아, 이거 저승사자 이미지로 그때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아, 근데 가끔 좀 그런 생각하면 좀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지금 딱 진짜 아니, 이게 전설의 고향이 그 이게 1회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77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전설의 고향이란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골에서 많은 이야기 속에 묻혀 살았어요. 너무 이 얘기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야기가 있는 뭐 동네 사랑방이나 모선방 또 여름이면은 동네 부인들이 다 그 마당에 큰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길쌈을 하거든요. 좀 그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야기 잘하는 분이 꼭 얘기를 해요. 꼭 얘기를 하면서 길쌈을 하는데 그런 그 곁에 제가 누워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저도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많은 이야기들 우리 한국 설화 또 무속신화 이런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전설 취재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자신 고향의 전설을 아 보내주셨구나.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아니 일단 좀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전설의 고향 나가고 나면 대단했습니다. 뭐 온통 전설의 얘기뿐이었고요. TV가 있는 집에는 안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화제였어요. 야. 한혜숙 씨는 아마 길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 도망가고요. 또 아, 구미호 그 일대 구미호가 한혜숙 선배님이세요? 네네. 구미호 나타나도 돌멩이 집어던지고 그랬다는. 아,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CG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그 발달을 해서 그런 그 상상을 구현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졌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특수 효과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수공업적으로 해야 됐죠. 아니 왜냐면 이제 비 오는 장면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어떻게? 카메라 저렇게 카메라 앞에 큰 물조리를 두 개나 한 개. 아 실제로 배우는 비를 안 맞거나. 예. 아, 어쩐지 옛날 화면 보면 가끔 비가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올 때 한쪽 방향으로 막 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오거나 이럴 아 이게 그렇구나. 음향 효과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다 그래요. 아 음향 효과는요. 그때는 편집이라는 후반 작업이 없었어요. 그럼 무조건 동시입니까? 녹화하면서 동시에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헤이 음악 큐 그러면 이제 음악이다 담당자 음악 쫙 듣고요. 그다음에 효과 그러면 이제 효과면 효과를 넣어주고. 야 그러니까 그 PD님이 거의 뭐 현장 음향 지휘까지 다 지휘. 네, 그러니까 그분들 순발력의 천재들이죠. 야. 또 스타디오에서 할 때는 선풍기를 많이 돌렸어요. 네. 왜냐면 나무 스타디오에 나무 씌우는 게 흔들려야죠. 아, 야외처럼 좀 보이기 위해서 와. 선풍기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선풍기 소리가 다라락 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때 대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큐하고 선풍기 꺼 대사 큐. 아, 뭐 그런 식으로. 선풍기 큐 선풍기 꺼 대사 큐. 예, 예, 그렇게. 와. 하나 또 좀 얘기해도 돼요? 예, 얘기하세요. 동물 나오는 장면은 요즘도 좀 힘들지만 아, 힘들어요. 예. 옛날에는 말할 수도 없죠. 그 전설의 고향 늑대 우는 편이 있었는데 그 늑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늑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 늑대 비슷한 개를 출연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CG로 하면 되는데. 네, 그 그렇죠. 당시에 탤런트 노주연 씨가 개 박사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애견가 협회 회원이고. 아 맞아 예전부터. 예. 노주연 씨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예, 녹화 날 좀 보내주라 약속하고 네. 왔거든요. 근데 녹화 날 안 와요. 걔가 감기에 걸려서 못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옛날에는 그 외국인 배우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역할을 주로 맡아 하던 박재주라는 탤런트인데요. 얼굴 굴곡이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고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온몸에 털을 입히고 귀를 이렇게 달고 이제
늑대 분장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자 녹화 들어가자 하니까 쳐져 있던 스텝이면 뭐가 아 개 늑대 왔어요 뭐 개 왔어요 그래서 왔다 가자 쳐다져 이렇게 이제 바위 절벽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늑대가 딱 앉아서 우 하고 우는데 타이틀 늑대 울음 딱 들어가거든요. 어땠어요? 아 반응이 기가 찼어요. 아 저한테 인간 늑대가 더 무서웠다고. 아. 비록 그 특수 촬영은 좀 어설프고 그랬지만은 이제 놀래키는 거하고 웃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템포, 타이밍 있잖아요.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 연출해서. 맞아요. 예를 들면 이쁜 처녀가 있다. 저게 구미호일 거다 하는 게 시청자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미호로 빵 변할 거다. 구미호다 까지 올렸다가 빵 나타나면 재미가 없어요. 안 보네요. 구미호다 아니구나 할 때 그냥 뒤뜰미를 아~ 뒤뜰미를 아~ 구미호다 어? 아닌가? 대박! 아~ 그 타이밍에 탁 때려줘야 돼. 아~ PD로 근무를 이게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71년에 방송국 들어가서 야. 2002년까지 한국 드라마의 초기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여로의 조연출부터 뭐 시작해서 아. 와, 그 여로를 조연출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늘상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현장이 좀 그립거나 하실 때도 좀 가끔 요즘 뭐 있지 않습니까? 아, 가끔이 아니고요. 지금도 꿈에서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연출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가위 눌려서 아마 저는 죽어도 저승 차사가 나 홍보를 많이 해준 분이라고 해서 도로 돌려보내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네, 이제 제 후배 교수 한 분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사파를 그리고 또 거기 스토리는 집사람이 성우기 때문에 원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제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길 바랄 뿐이옵니다. 사모님께서 은하철도 999의 메텔 아. 네. 집사람이 나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최PD의 신전설의 고향 최PD의 신전설의 고향 그럼 혹시 뭐 귀신의 집에 가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긴 없어요.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면역이 됐죠 뭐. 아 혼비백산 하실 것 같은데. 나 당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한번 진짜. 감독님 유튜브 콘텐츠로 이거 최고예요. 네, 진짜. 이렇게 평소에 뭐 이렇게 잘 놀라거나 하지 않으시는 네? 분이세요? 아 귀신 아닌 것한테는 많이 놀라죠. 뭐에 좀 놀라세요? 그게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인생의 절반을 돈 만드는 데 올인을 하신 조폐공사 화폐본부의 과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경산의 화폐본부라고 직접 은행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5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화폐본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은행권 위변조 요소 중에 요판 인쇄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판 인쇄요? 예. 화폐는 만들어진 과정은요. 면 펄프를 만들었어요. 예. 용지를 만들고요. 바탕 인쇄를 먼저 합니다. 바탕 인쇄를 한 후에 색변한 잉크를 인쇄하는 공정이 있어요.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보라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 공정은 여기 홀로그램 공정입니다. 홀로그램 보면 홀로그램 요 안에도 이쪽 안에도 대한민국 전도와 4개 태극 문양이
각도에 따라서 아 이게 또 됐습니다. 아, 동시에 5만 원짜리 아 있네요. 여기 태극 문양도 있고 각도를 변화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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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여기도 이게 무슨 저 여기도 뭐가 있네요. 예. 여기 모션 언선이라고 하는데요. 태극 마크가 있네요. 예, 태극 마크 변화할 수 있게. 야 이거 그래서. 몰랐네. 얼마나 걸립니까? 바탕 인쇄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기간은 40에서 4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TV 뉴스에서 보면 막 찍어내던데? 그게 이제 공정 한 개 한 개의 이야기고요. 그 공정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래요. 그냥 보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만 원짜리 숨어있는 비밀해가지고 뭐 숨겨져 있는 재미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뭐 예전에 이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행했었죠. 김민지 괴담이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김민지 괴담 동전에 숨어있고 동전을 학을 이렇게 해서 보면 그 김민지 양의 손을 묶기 보면 씁니다. 아니 이게 예전에 저희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괴담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알려진 건데. 그래서 10원짜리 그 예, 예. 뒤에 보면 김으로 돼 있고 뭐 돼 있고 김으로 돼 있고 그 1,000원짜리 밑에 보면, MIN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민 돼 있고 갈지자가 그 5,000원권에 많이 하시네요. 알죠. 맞아요, 그리고 만원권에 세종대왕의 이곳 여기에 보면 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오, 맞아요. 지금 거는 이게 없을 없어요, 거예요. 옛날 옛날에. 화폐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예전에 누가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막 절실히 빌면 밤 12시에 정자의 태경이형 선생님이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 태경이형 선생님이 이게 정자 이거 아시죠? 여기 예전에 그 도산서원 여기 네. 있어 마당 쓰는 분이 있다고 맞아요. 알죠? 그때 있었어요. 한참 여기 하루 종일 학교에 찾았어 이거를. 야, 이거 확실히 마당 쓸고 들어갔다고. 이런 거는 공부하려다 애들이 많이 하는데 네. 김민지의 김부터 해서 갈지자 김민지의 비밀을 야.